월드 사커 위닝 11 9 라이브 웨어 에볼루션. 현장의 열기로 목소리가 다소 흥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축구 친선 경기 인터밀란 대 팀원 목소리는 축구 지식의 스포츠 기자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구 지식과 함께 축구 지식의 원팀입니다.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축구 지식을 주목하게 합니다. 축구 지식을 주목하게 합니다. 스텝의 머리 싸움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런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면 히스리 울리겠습니다. 경기 시작 히스리 울렸습니다. 우측 골입니다. 네, 일단 뒤로 패스. 몽소로, 카사파, 크리스. 피놈 볼 잡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낸 볼. 페드레티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결 아드리아노, 크리스, 카사파 앞으로 찔러줍니다. 주닝요 공 잡는. 마르틴스 제쳤습니다. 블록치고 들어갑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아, 여기서 파울 판정이 났습니다. 파울입니다. 네, 심판 약간의 주의만 주고 끝내는군요. 자, 경기 분위기 완전히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직접 골문을 노릴 수 있는 기회. 아, 직접 프리킥!
자, 여기서 기대해볼만 합니다. 슛! 골! 들어갑니다! 전반 시작 직후 인터밀란 규정을 깨뜨립니다. 스탄코비치 밀어 넣었습니다. 네, 멋진 슛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하게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플레이 보여주는군요. 득점 창구 인터밀란 한 골 앞서가고 있습니다. 인터밀란 이제 신중하게 경기를 주도할 필요가 있겠죠. 앞쪽으로 패스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팀원 볼 돌립니다. 아, 위험한 지역 피스를 울렸습니다. 자, 이번 골로 승기를 잡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좋습니다. 좋은 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직접 슛! 배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역습돌입니다. 한 박자 빠른 템포의 공격. 나가 심판 파울 선언합니다. 자, 이 위치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배론. 아, 전반 15분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대의 먹고 실패하기는 했지만 프리킥을 얻어내는 데는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파울 판정이 납니다. 카류 눈썹이 좋아요. 다시 한번 헤딩. 또 한번 헤딩. 자, 문전 그냥 흘러죠. 거의 다 뚫었는데, 아, 다음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곳까지 연결되긴 했었지만, 아, 경기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경기를 보는 게 넓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안쪽으로 볼이 연결된 상황이었지만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주닝요 일단 옆으로 움직여봅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자리 잡고 있는 베론. 여기 위험해요. 슛! 펀칭! 양 선수 치열합니다. 쓰러졌습니다. 페널티킥입니다. 여기서 페널티킥! 심판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파울 장면 느린 화면으로 다시 봅니다.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만은 글쎄요, 과연 저런 판정이 골! 페널티킥 성공합니다. 정확하게 네트에 꽂힙니다. 아드리아노 볼 때 오른쪽 구석으로 밀어넣습니다. 침착하게 성공시키네요. 화면에는 다시 봐도 아깝지 않은 인터밀란 아직까지 득점 찬스를 잘 살리면서 순조로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왠지 느낌이 좋아요. 하지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울을 불었습니다. 헤딩으로 볼을 다툽니다. 아, 네, 시계 3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닝요 볼 이어간 고부. 아하, 파울이네요. 파울입니다. 티논의 볼입니다. 뒤로 연결. 인터밀란 두 골이 벌어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로스로부터 예측면 공격으로 이 상대 수비진을 잘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효과적인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골도 넣었겠다. 이 팀 컬러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골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밀고 들어갈까요? 앞으로 밀어주고 역습 기회입니다. 아, 경기장 보는 시야가 참 넓어요. 수비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기는요 먼 거리에서 슛한 상황이었습니다만, 네, 가끔 저런 슛이 골이 될 때도 있긴 합니다만 저런 슛이 들어가게 되면 감독 입장에서는 뭐 말은 안 하는데 날벼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몰고 들어갑니다. 중간 슛! 자, 빗나가고 빠지지 않습니다. 빠른 슈팅이 낮은 주복처럼 잘 날아가는데 아쉽습니다. 아드리아노 잘 겨냥해 날린 슛 좋았습니다. 같이 떴습니다. 패스웍이 돋보입니다. 또 한 번
키넌 중앙까지 끌고 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볼을 찔러줄지가 관건입니다. 인터밀란의 볼입니다. 스탄코비치. 인터밀란 좌측 공격해 들어갑니다. 전반 40분 경과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패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재정비합니다. 아, 어떻게 처리할까? 드로인에 의한 절호의 공격 찬스를 맞았습니다. 양팀 선수 볼 경합. 자, 여기서 심판 휘슬을 불었습니다. 아, 여기서 프리킥을 허용을 하는데요. 자, 좋은 위치에서 찬스를 획득했습니다. 헤딩 슛! 네, 뭐 헤딩하는 타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점프력이 상당히 좋아요. 고부, 함께였던 헤딩에 이은 슛이었는데 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아드리아노, 베론, 카사파, 공가로 채기. 카디오. 아, 패스 받는 볼 뒤로 천천히 기회 살피며 몽소로. 아, 이번 패스 연결되지 못했군요. 전반전 종료 휘슬입니다. 인터밀란 오늘 컨디션이 좋은 듯한데요. 아, 전반을 리드한 채로 마쳤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아, 게다가 무실점이거든요. 큰 수확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